약 18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항운 연안 아파트에 송도 909 이주가 본격화됩니다. 인천시는 3월 중 해양수산부와 재산 교환을 마치고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계획입니다. 보도에 이하영 기자입니다. 소음과 분진 등의 환경 피해로 이주 대책이 추진되어 온 연안 항운 아파트의 이주 절차가 본격화됩니다. 인천시는 최근 연안 항운 아파트 이주 대책과 관련한 공유 재산의 교환 동의안을 인천시의회에 상정했습니다. 해당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토지 교환 절차가 진행됩니다. 모두 두 번의 재산 교환이 이뤄지는데 1차에선 인천시 소유의 서구 북항 토지와 해양수산부 소유의 송도 909 토지 교환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환 차액 255억 원은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며 2차 재산 교환에서 인천시가 소유한 이주 부지인 송도 909와 항운 연안 아파트 부지를 교환 차액 없이 맞교환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해수청하고 교환하는 거고 두 번째는 주민들하고 교환하는 건데 3월까지는 해수청하고의 교환이에요. 네, 네. 3월에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3월에 이제 완료가 돼도 네. 이제 2단계 교환을 하려면 또 주민들이 교환 조건을 좀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는 3월 중 해수부와 국공유재산 교환을 진행한 뒤 이후 항운 연안 아파트 주민 80% 이상 신탁을 받고 2단계 교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 연안 항운 아파트 부지 활용과 관련해선 문화공원과 공공기관을 짓는 안과 상업 업무 시설과 생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안 등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.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.